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해볼게요. 네. Yeah, you gotta go, we got this thing, let's call it teacher time. You gotta go, we got 할 때 굵고, 그리고 U랑 I랑 V는 짧게. 네. Yeah, you gotta go, we got this thing, let's call it teacher time. 오, 간다. 간다. 자, 이런 느낌을 한 번 더 할게요. 네. Yeah, you gotta go, we got this thing, let's call it teacher time. 파트 처음이잖아요. 네. 네. 집중을 시켜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Yeah, you gotta go, we got this thing, let's call it chit-chat time. My good friends, tell me about your feelings, man. I can see your feeling down, I have to come up and about.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죠, 아쉽죠? 네. 네. 마지막. 네. 두 번은 없어. 큐. 네. My good friends, tell me about your feelings, man. I can see.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네. 네. 3C. 3C. 너로 가득 채워가는 에피소드 Let's go 너로 가득 채워가는 에피소드 Let's go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키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방금 그 BFF 녹음을 끝내고 왔는데요 저는 이 BFF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나면 너무나도 좋은 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BFF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영재 파트에서 겁 없이 빅 웨일처럼 뛰어들어 같이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하나는 제 파트예요. 너로 가득 채워가는 에피소드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되게 휘파람으로 시작해서 되게 산뜻한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지나가는 출근길, 퇴근길에 이어폰 꽂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되게 힐링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저희 친구들이 녹음을 들어갈 텐데 떨지 않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이따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BFF 녹음할 거예요. 저 BFF 녹음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요. 저 한국어 발음 사실 좀 조금 아니요.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도 같이 보컬 선생님도 같이 제 한국어 발음 많이 고쳤어요. 저 가사집에서도 메모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맞춤요. So special. 개인적으로 가사 보니까 BFF는 친구 사이 상관 노래예요. 제일 좋아하는 부분 제 파트입니다. 왜냐면 제 파트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맞춤요. So special. 진짜 어디라도 다 좋습니다. 진짜 우리 팀 이 노래로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 BFF 가사 내용이처럼 이런 너무 좋은 사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화이팅 합시다. 네. 자.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맞춤 넌 so special. 오, 가타 이거 느낌 좋았는데? 가타. 네. 좋아. 네.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맞춤 넌 so special. 근데 온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앞에랑.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맞추면서 스페셜, 발맞추면서 스페셜, 스페셜. 온 힘을 다해서. 샤. 오케이. 네. 발맞추면서 스페셜. 근데 네. 그 느낌은 맞는데 스페셜 너무 좀 슬퍼지면 안 돼. 발맞추면서 스페셜. 한진아. 네. 한진이 많이 좋아졌다. 계속 연습 잘 하자 우리. 네. 많이 좋아졌어 진짜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스. 고생하셨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는 굉장히 흐리네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비가 오길래 우산을 못 챙긴 거예요. 깜빡하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비를 어쩔 수 없이 좀 맞으면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BFF를 녹음하는 날이고요. 아무래도 스파클링 블루라는 이번 저희 미니 1집 자체가 되게 그려지는 이미지로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밝고 신나는 밝은 무드가 되게 연상된다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앨범들을 녹음하면서 다 계속 웃으면서 녹음을 많이 했던, 좀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웃게 되면은 훨씬 그 느낌이 더 살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웃으면서 녹음하는 거랑 그냥 정색하면서 녹음하는 거랑 그게 아예 달라가지고 여러분들도 저희 앨범을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와 뭔가 되게 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영재군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재군. 영재군은 과연 어떻게 녹음 바로 다음 순서에 목을 푸고 있을지. 영재군? 나도 찍고 있네. 카메라 들고. 끝났어요. 끝났어? 상당히 빨리 끝났네. 잘했나 보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두 개. 와 이 세팅. 여기도 인사하고 여기도 인사. 여기도 인사. 여기도 인사. 녹음 잘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제일 중요하는 거. 네. 발음. 노래의 그 디테일. 네. 신경 쓰고. 디테일 중요하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녹음하러 가겠습니다. 이분 왜 가셨어요? 용재가 떠나가 버렸다.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럼 이제 한진이와 나의 둘만의 시간이겠군. 맞아요. 와. 얘기 좀 할까 한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여기는 빠이빠이. 아하. 안녕. 이따 봐요. 네. 네. 똑같은 질문 다른 답. 우리 처럼 서로의 break with a bang. 느낌 좋은데. 네.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이거 킵 해주시고. 우리 처럼 서로의 break with a bang.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네. 따라내지. 따라내지 않게 속도를 높여. 오케이. 자 거기 해볼게요. 네. 따라내지 않게 속도를 높여. 왜? 따라 음정이 네. 다시 하자. 네. 지금 느낌 좋았어. 네. 따라내지 않게 속도를 높여. 오케이 오케이 좋아. 동네를 와이야이야 겁없이 빅웨이처럼 뛰어들어가지. 영재야. 네. 좋아. 아 네. 다음 갈게요. 네. 새로운 시 낯선 장면 리프트 We are 24/7 to 이거 조금 더 강하게 좀 표현해 주세요. 네. 다이브만 해 볼게요. 네. 새로운 순간 장르 리프트 We are 24/7 together. 자, 오케이. 수고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녹음하는 사람도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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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이 형 그거 해주면 안 돼? 여기 웨이트 한번 하고 여기 웨이트 한 번. 아 좋네. 아 저기요. 웨이트.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웨이트. 오늘 근데 요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 사실 비가 오는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 나중에 그냥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모든 날씨 상관없어요. 좋은데? 아 오글바글했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한진이의 발언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좋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 녹음을 할 거예요. 할 그래서 거예요. 다음 봐요. 안녕. 녹음 어떠셨나요? PFF는 디테일의 끝판왕이다. 항상 BFF 녹음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몰랐던 디테일이 여기도 있고 또 다음날 녹음하러 오면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계속 디테일이 추가가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접목하고 나면은 듣는 재미도 훨씬 생기고 녹음하면서 더 느는 훨씬 늘 수 있는 그런 곡인데 그러니까 다른 곡들도 디테일이 만만치 않은데 BFF는 또 R&B 장르인 만큼 우리 이제 디렉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디렉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견고하게 그 디테일이 다 딱딱 들어맞아 있는데 또 그거를 뭔가 분위기에 맞춰서 정말 노래랑 어울리는 그런 톤을 좀 구사하는 게 진짜 어려웠다. 사실 저는 아직 녹음을 아직 못했거든요. 이제 다음 순서 해야 하는데 제가 말한 걸 저도 한번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BFF는 어떤 곡이라 생각하시죠? BFF는 약간 저희 팀과 가장 어울리는 곡이지 않나. 뭔가 어? 저희 왜? 팀의 방향성과 방향성? 아 팀 자체도 되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아 그렇네. 항상 이제 대중분들과 저희 팬분들과 이제 항상 같이 한다는 뜻인데 그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We are 24/7 together. 그거를 보면은 도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방향성을 잘 표현한 좀 가장 비슷한 그런 곡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훈이는 녹음하러 가고 저는 더 연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화이팅! 화이팅! 제가 지금 BFF 녹음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BFF 녹음 부스실이고요. 제가 한 다섯 번째 순서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희 멤버들이 녹음을 하면서 집중을 안 했나 봐요. 지금 심심했는지 이렇게 낙서들을 막 해놨는데 저한테 누군가가 편지를 썼어요. 지윤아 조금만 열심히 하자 화이팅. 저는 여기서 녹음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 근데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써두도록 할게요. 넵. 네, 제가 친절히 여기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후! 와.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 100번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 맞추면 so special. 어디라도 이거 찍는 느낌도 나쁘진 않은데 네. 어디라 좀 더 밴딩 주는 느낌으로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 맞추면 so special so special하게 다시 네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 맞추면 so special 써 찍어주는 거 잘했고 네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아 발 맞추면 so special You and I'll be friends forever 이게 이렇게
치면서 하는 것보다 땡기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땡겨져. 네. 알겠죠? 네. 다시. You and I'll be friends forever. 오, 자네는 격려였어. 격려하면 좀 나오네. 감사합니다. 함께 라면 뒤에부터 할게요. 네. 함께 라면 할 수 있단 걸 알아 있었어. It says, it says. 함께 라면 할 수 있단 걸 알아. 어, 조금만 더 땡기면 되겠다. 네. 함께 라면 할 수 있단 걸 알아. It says. 알아. 이거 괜찮았다. 네. 야 이래. 감사합니다. 와. 네. 저의 BFF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번 앨범에서 뭔가 가사들이 다 되게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확실한 게 저는 BFF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항상 영원히 할 거고 봐도 봐도 즐거울 사이일 거야 라는 뭔가 그런 되게 친구 같은 그런 적절함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뭔가 녹음할 때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갔던 거, 같이 연습하던 거, 뭔가 그런 게 되게 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들 하면서 하니까 기분 좋게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보통 녹음 전날에는요 10시부터 최대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2시부터 물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 솔직히 목이 건조할 땐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게 나아서, 그럴 때 제외하면은 무언가를 많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뭐 컨디션이나 그런 게 훨씬 좋아져가지고 그런 걸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디테일들을 가장 많이 체크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이 노래의 메시지랑 이해도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그런 거를 가장 신경 쓰고 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다음이 아마 도훈이 형일 텐데, 남은 녹음도 화이팅하고 남은 녹음하는 것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n't matter 그냥, doesn't matter 그냥 다 Just say hey! 그 말 한마디면 돼. 어? 그 말 한마디면 돼. 오케이, 자 샷 해볼게요. 네. Ooh, what I wanna do. 그리고 중간에 좀 끊어지는데 안 네. 끊어지네. 오케이, 이거 네 들어볼게요. 네. 이거 더블링 해볼게요. 네. 자, 우리 모니터 해볼게요. 네. Okay, 넘어갈게요. 네. 보기들을 들려. 아, 네. 보기들은 이거 아니고. 혼자라는 보기들을 지나쳐. 오케이. 혼자라는 보기들을 지나쳐. 지나쳐.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지났어. 무슨 말을 그냥 다 just say hey. 그 말 한마디면 돼.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 어. 무슨 말을 그냥 다 just say hey. 그 말 한마디면 돼. 무슨 말을 그냥 다 just say hey. 그 말 한마디면 돼. 오케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어, 좋아요. 네. BFF 녹음을 끝내고 왔습니다. BFF 곡 자체가 발랄하고 신나는 그런 무대 곡이었어서 되게 웃고 되게 밝게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녹음을 할 때 그 디렉터 분께서 디렉을 주실 때도 그렇고 제가 연습할 때도 이 곡을 부를 때 되게 타이트하게, 박자감을 타이트하게 부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통통 튀는 비트다 보니까 제 보컬 자체도 루즈해지면 안 되고 곡 전체 분위기도 루즈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박자나 아마 리듬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녹음하기 전에 목보다는 몸을 먼저 푸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지금까지 제가 노래를
연습을 하면서 뭔가 목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목보다는 좀 몸에 땀을 내고 열 내고 그렇게 목을 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차례 경민이만 남았는데요. 경민이가 이제 또 이 곡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코러스를 맡게 됐는데 저는 또 경민이 파트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경민이가 파트 소화를 되게 잘해서 킥보드 그 부분이랑 코러스 경민이가 되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1A 네. 위로 푹 킥볼 타고 All around the world 온 세상을 느껴 좀 더 길게 가져도 될 것 같아. 네. 은길이. 네. 위로 푹 킥볼 타고 All around the world. 자, 오케이.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새로운 시작 낯선 장면들도 Dive 오늘도 내일도 together 그거 좀 더 Dive 탈탁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새로운 생 낯선 장면들도 Dive 오늘도 내일도 together.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다음 거. 내 간지러운 말은 너 그럴 땐 지났어. 내 간지러운 말은 너 그럴 땐 지났어. 오케이, 자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럴 땐 지났어. 오케이, 수고했어요. 나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금 막 BFF 녹음을 마치고 왔는데요. BFF 내용 자체가 만나기만 해도 즐거운 사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산뜻하고 좋은 곡인데 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밝고 산뜻하고 뭔가 저희 나이대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팀의 막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뜻한 거는 누구보다 잘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녹음을 마친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파트는 킥볼 타고 All around the world 온 세상을 느껴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제 파트인데 그 파트가 되게 좀 감성이 있잖아요. 킥보드 타고 뭔가 온 세상을 누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도 예쁘고 되게 재밌는 가사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안무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까지 이렇게 녹음을 마쳤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죠. 안녕.